의왕시 오전동의 주민 돌봄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.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보건과 복지, 여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데요.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안마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발 마사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웃들과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와 잠시 누워 잠을 청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의왕시 오전동 주민센터에 문을 연 주민 돌봄 하우스입니다.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대상자들은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저 안마도 되고 하니까 나 아주 진작 좀 해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.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네. 주민 돌봄하우스는 휴식은 물론 여가와 보건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. 매일 아침 건강 체크를 시작으로 노래와 미술 교실, 영화 상영 같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혼자 집에서 하기 어려운 세탁과 청소 등의 집안일까지 해결해 줍니다. 고독사가 없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무사각지대 오전동을 만들고 싶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게 그 다양한 정말 그 욕구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고요. 의왕시는 오전동을 시작으로 주민 돌봄하우스를 각 동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별도의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성공적으로 잘 좀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좀 더 6개동에 확대를 해서 좀 소외받지 않고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져 가길 저희도 희망하고 잘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편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주민 돌봄하우스는 의왕시를 비롯해 시흥과 광명 등 경기도 내 6개 시에 조성됐습니다. TV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.